성장성 지표들은 좀 쉽습니다. 공식이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단기가 이렇게 있고 매출이다라고 치면은요. 제가 공식 설명 안 했지만 우리 직감적으로 몇 프로 성장했다 합니까? 10%.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죠. 어떻게 한 겁니까? 모든 성장성은 다 전기분의 단기 빼기 전기다. 그래서 100, 110, 100 이렇게 하면은 0.1이고 100% 때리면은 뭐 10%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성장성의 공식은 다 똑같다. 땡땡땡땡 증가율이죠. 전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낸 것이고 매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 시장 점유율의 증가율이다. 그 다음에 외적 성장. 왜 그러냐면은 수익만 고려했지 비용을 고려 안 했겠지, 비용을 고려 안 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매출 좋은 거니까 뭐 큰 게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 다음에 공식은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그럼 총자산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 자산 증가율도 전기분의 단기 빼기 전기가 되겠고요. 뭐 자산도 좋은 거잖아.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게 좋다. 그래서 자산도 우리가 외적 성장이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규모의 성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 라고 하는데 뭐 갖고 하는 겁니까? 보통 이제 자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뭐 사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자산이 뭐 100조가 넘어가고 가장 크다. 그러니까 규모가 가장 크다 이런 얘기하듯이 뭐 규모의 성장성 얘기하는 것이고 예, 이것도 뭐 껍데기 성장이다. 왜냐하면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고 자본이 실질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껍데기 재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 외적 성장이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이 커서 자산이 커질 수도 있고 부채가 커져서 자산 커질 수도 있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증가율. 뭐 자본이죠. 자기 자본이. 뭐 공식은 다 똑같고요. 역시 자본도 좋은 거잖아. 순자산. 뭐 큰 게 좋은 것이고 전기에 비해서 자본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뭐 당연히 이것도 뭐 별 다른 얘기 없죠. 우리 실질적인 재산의 어떤 성장성이다. 이건 껍데기 재산의 어떤 성장성이다. 자산이고 나의 진짜 자산이고 자본이 자산 빼기 부채죠. 그래서 성장성은 다 공식이 비슷하, 공식 다 똑같고 의미도 쉽습니다. 야, 그럼 단기 순이익의 성장성 뭐 쉬운 거지 뭐 단기 순이익이 뭐 최종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어떤 최종적인 이익의 성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실질적 성장하면 수익만 고려한 게 아니라 비용도 다 고려했잖아요. 최종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게 좋다. 당연하지.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 성장률은요. 요거는 이제 고득점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나는 고득점 하겠다. 제가 말한 고득점은 보통 이제 75점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 거지. 기업이 성장하려면은 유보해라. 유보 비율이 뭡니까? 1 빼기 배당률. 이익이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배당을 30을 줬어. 배당 안 준 것이 유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기업이 성장하려면은 배당 주면은 이제 외부에 돈 나간 거죠 주주한테. 그래서 배당 주지 말고 유보해서 이제 투자해라는 얘기지.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ROE죠. 그래서 여기가 자본이고요. 여기는 뭐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뭐 주주의 수익성이고요. 그래서 배당 주지 말고 투자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자기 자본 순이익률 때려서 기업이 성장한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인 자기 자본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그다음에 비율이 커질수록 뭐 성장률도 당연히 큰 게 좋은 거지 뭐. 위상 증자에 의한 성장을 제외한 진정한 주주 가치의 성장률인 이익여가 유보 이익의 높은 성장률을 의미한다. 그냥 공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지. 뭐 더 챙길 만한 건 없죠. 기업이 성장하려면 배당 주지 말고 유보하고 그거 갖고 이제 투자하게 되면 주주의 수익성이 커진다라는 그런 컨셉인데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주당순이익 우리 EPS다라고 하잖아요. Earning per share 해서 한 주당 이익이고요. 역시 공식은 다 똑같고 이것도 뭐 수익성 지표고 큰 게 좋은 거잖아요. 주당순이익이 어떤 성장성이고 이것도 이익 자체가 단기 순이익 나는 게 주식수이기 때문에 수익병 다 고려하는 실질적인 성장이다. 그러니까 자산과 매출만 고려하면은 외형적 성장이다. 이익을 얘기하면은 실질적인 성장이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주당순이익이 주식수분의 단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예, 했던 것 쭉 뭐 써있죠? 학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장 가치 분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뭐 시장 가치 분석을 뭐 다 끝낼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시장 가치 분석은 요 기업 가치와 관련된 뭐 주가와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분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뭐 서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건덕지는 없고 이 각각의 이제 비율들 역시 공식을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 가치 또는 주가랑 관련된 그러한 분석을 얘기하는 것인데 퍼 주가 수익 비율 또는 주가 이익 비율 이렇게 되죠. 퍼가지 프라이스 할 때 주가고요. EPS 어닝 퍼 쉐어 한 주당 이익이죠. R은 뭐 레이쇼 할 때 PER 또는 퍼라고 하는데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만약에 작으면은요. 그렇다면은 P가 과소평가. 그러니까 주가 과소평가 되어 있으니까 뭐 주식을 사라 이거지. 만약에 이게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퍼주의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주당 순이익 장부값이 있죠. P 주가는 실질 가치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주식의 가치고 요거는 뭐 장부가 대비 그러면 이제 퍼가 낮은 거니까 장부가에 따른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 과소평가됐으면 싼 거잖아. 그 주식 사야지. 저퍼즈에 투자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과대평가. 주식을 팔아라 이거지.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다. 실제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 수험생이잖아. 수험생은 맞다. 우리 수험생은 맞다. 그러니까 제가 필기한 거죠. 제가 무슨 뭐 실무 강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맞다. 기업의 단위당 수익력에 대한 상대적인 주가 수준. 뭐 그냥 뭐 EPS 대비 주가 뭐 그대로 써놓은 거 보시고요. 퍼가 높은 주식의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주식을 팔고 퍼가 낮은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사라. 이 얘기를 제가 위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예, 됐고 그 다음에 관련 면수. 여기가 이제 어려운 거지. 여기 어려운 건데. 이게 메인이죠. 현재 1년 뒤, 2년 뒤, 3년 뒤 쭉 가고요. 여기가 D1, 디비든드, 배당금, D1, 디비든드 쭉 가고요. 여기 갔다가 KE,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자기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 KE. 그래서 이제 P0, 이것은 주가죠, 프라이스.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산정하냐? 미래 캐시플로, 여기서는 배당금이지. 내가 주식 갖고 있으면 배당금 받잖아요. 물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배당 쭉 받았고 그걸 미래 캐시플로고 요거로 현재 가치 하는 거지. 자기 자본 비용으로. 다만 이 기업이 상장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주가는 D1K 빼기 G입니다. 어차피 이거 수학 공식입니다. 기업이 상장했을 때 G는 이제 성장률이고요. 자기 자본 비용이고 첫해 배당금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수학 공식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아니 뭐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공식처럼 뭐 그런 거예요. 뭐 무한급수 같은 뭐 그런 거니까 이거 뭐 수학자가 발견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잖아.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 자리가 없다. 여기다 써야겠네. 이야 그럼 퍼는 5는 동그라미는 뭐예요? 현재지 1은 1년 뒤고요. 그래서 그럼 걔는 어떻게 돼? P EPS 제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P 제로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요. D1 K 빼기 G고 여기 EPS 제로인데 이 D1을 좀 제가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예, 그럼 걔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EPS 제로에다가 1 플러스 G 이렇게 하게 되면은 G는 이제 성장률이고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EPS 1을 의미하고요. 주당순이익이 성장한다고요. 성장률만큼. 그래서 걔가 이렇게 되겠고 다만 이제 거기에서 배당률이지 그렇죠? 배당률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주당수익이 100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배당을 30을 줬어. 그 배당률 30%라고 해.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주당수익에서 배당률. 물론 이 배당률을 이렇게 쓸 수 있죠. 1 빼기 유보율 또는 뭐 유보비율 이렇게 되는데 EPS 100인데 배당 30 줬으면 배당률 30%고 그 유보율은 70%고 배당 안준 비율. 오케이 이제 정리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이거잖아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EPS 0, 그 다음에 K 빼기 G가 되겠고요. 여기 그대로 써. EPS 0, 1 플러스 성장률, 그리고 1 빼기 뭐 유보율 또는 배당률. 그러면서 얘랑 얘랑 EPS 0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뭐만 남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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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얘를 외우겠다. 그래도 되지. 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도출하시고. 근데 이 도출도 더 어차피 뭐 다 뭐 일종의 암기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는 이거를 외워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계산 문제 할 때 대응이 안 됩니다. 말 문제 할 때는 어떻게 뭐 통법으로 내가 느낌을 할 수도 있는데 계산할 때는 그냥 이 자체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말 문제 할 때 뭐 이렇게 나온 거지. 이 퍼가 성장률이 커지면은요. 성장률이 커지면 어떻게? 퍼가 커진다. 어떻게? 여기 성장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빼기 있고 여기는 더하기잖아요. 그 성장률이 커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커지겠네. 오케이.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해될 잘 될 거고. 그다음 위험과 관련된 거는 이거지. K 자기 자본 비용, 우리 타인 자본 비용이 부채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 이자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 자기 자본 비용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 다닐 때 경영학과 분들 재무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뭐 CAPM, 베타 뭐 이런 거 갖고 계산하는 건데 우리 영역 박힙니다. 우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자기 자본 비용 우리가 계산 못 한다고요. 그래서 그 위험이 커지면은 자기 자본 비용 커지고 그럼 위험이 자기 작아지면은 자기 자본 비용 작아지니까 그럼 퍼가 커지겠지. 그다음에 1 빼기 유보율 또는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이 커지면은 또는 유보율이 여기가 작아지면은 이게 커지는 거잖아. 바로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워야 된다는 것은 뭐 계산 문제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말 문제를 위하라면은 느낌을 할 수 있지. 야, 이것은 결국 퍼는 기본적으로 P 주가를 베이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작아지면은 그래 주가 커질 것 같고 기업이 성장 많이 하면 주가 커질 것 같고 배당 많이 주면은 미래 캐시플로 배당금을 캐시플로로 현재 가치 한 것이 주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면은 주가 커질 것 같고 반면에 유별은 작아지는 것이 배당률 커지는 배당 성향 커지는 거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도출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F는 뭐 펑션이지. 아까 말했지만은 요 위험과 관련된 것은 이 자기 자본 비용 관련. 그 위험 커지면은 자기 자본 비용 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 커지는 건데 우리 자기 자본 비용은 산정할 우리가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 쪽에서는 퍼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 요 공식. 아셔야 되겠다.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오케이, 요걸 이제 베이스로 계속 비슷한 게 나올 겁니다. 양가라 2번. 펄을 이용한 기업가치 평가의 한계점. 야, 그럼 펄을 이용해서 기업가치 어떻게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경쟁사. 비교 대상이죠. 그리고 이제 상장사야. 만약에 얘들 퍼가 10배다 배로 하거든요. P 나누기 EPS. 그리고 우리 회사 비상장사야. 만약에 EPS가 뭘 할까요? 뭐 만원? 뭐 이렇게 해보지. 그리고 100주의 주식이 발행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 가치 어떻게 될 건데 그래 그랬을 때 여기 데이터고요. 어, P 퍼 보시면은요 P 나누기 EPS죠. P는 주가는 퍼 곱하기 EPS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비상장사지만은 이제 단기 수익 나는 게 주식사에서 EPS 계산할 수 있잖아요. 만 원. 퍼는 경쟁사 우리랑 비슷한 놈들입니다. 야 우리가 보니까 화장품 회사고. 우리랑 비슷한 애들 있는데 걔들은 상장회사야. 10배가 나왔대. 우리도 10배쯤 되겠지라고 가정하는 거지. 뭐 비슷하니까 우리랑. 그 얼마? 우리는 10만원이다. 주가가 10만원이다. 우리 회사 비상장사는 주가가 10만원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기업가치 우리가 시가총액이다라고 하죠. 어떻게? 주식수 곱하기 주가. 야, 100주가 지금 시중에 주식이 유통이 돼 있고 주가는 10만 원이야. 얼마입니까? 1억 정도.